지난 25일 서울 서부 고용센터 인근에서 마포구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마포구가 청결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마포구 1인 가구 지원 공모사업 셀프케어 클래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포구가 계량 질서와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이번 여름, 밖에 나가는 게 망설여질수록 배달음식을 찾기 마련인데요. 더운 날씨에도 일을 계속하는 이동 노동자분들을 위해 마포구가 생수 나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시원한 얼음물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서울 서부 고용센터 인근에서 마포구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롯데칠성과 우아한 청년들, 자연드림에서 생수 3,800여 병을 후원받아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서울서부 고용센터 관계자, 라이더 유니온과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의 노동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관내 7곳에 생수병 3,000여 개를 비치하고 이를 표시한 마포구 얼음물 지도를 제작해 이동 노동자가 쉽게 얼음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서울시 최초로 플랫폼 이동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동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오래 두면 악취와 날파리가 꼬이죠. 더구나 노화로 파손된 수거통을 쓰면 더욱 관리가 힘든데요. 마포구가 10리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무상 배부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청결한 지역 환경을 위해 1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오는 연말까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수거통이 파손 분실되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무상 지원을 통해 악취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관리해 위생적인 거리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무상 배부 대상은 마포구 내 단독, 다세대, 빌라 거주자와 사업자로 수거통을 교체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무상 지원되는 수거통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과 생활 폐기물 감량이 실천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가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셀프케어 클래스를 열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정리 수납과 셀프 집수리부터 반려 동식물 관리, 원팻 요리와 힐링 요가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관심 있는 구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를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셀프케어 클래스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셀프 홈케어 클래스에서는 정리 수납과 셀프 집수리 등을 배울 수 있으며 반려동식물 생활에서는 수제 간식 만들기 및 식물 관리 등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셀프 헬스케어 커뮤니티에서는 원팻 요리 및 명상, 요가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고용복지센터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포구는 공정한 상거래와 선량한 판매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를 통해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이 부착되는데요. 불합격한 저울이나 정기 검사 미실 시 저울을 사용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계량 질서와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7월 18일까지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항목은 수평장치 파손 및 영점 조절장치 작동 여부, 저울 눈금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표기 사항 및 검정 증인 등입니다. 구는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의 합격 필증을,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또는 폐기할 방침입니다. 검사는 동별 지정 검사일에 동주민센터로 저울을 가지고 오면 되며, 대형마트,
농수산물 시장, 전통시장 등 검사 수요가 많은 곳은 점검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검사일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경제진흥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계량기 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더운 더위가 지속될 텐데요. 장마의 시작인 주말부터 많고 또 긴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빗길에는 특히 운전사고가 많이 나니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